살을 빼야 되는데 달리기가 좋을까요? 자전거가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.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 우리가 탈모, 유전성 탈모에 쓰는 두 약이 있죠. 먹는 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약인데 이걸 언제 이제 적용해서 쓰는지 궁금해들 하세요. 그리고 본인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. 둘 다 좋은 약입니다. 둘 다 좋은 약이에요.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. 살을 빼야 되는데 달리기가 좋을까요? 자전거가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. 뭐 정말 디테일하게 나가면 뭐 자전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뭐 달리기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하겠죠. 이게 다이어트 전문가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뭔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둘 다 좋은 운동이잖아요. 살을 뺄 때 똑같습니다. 탈모 일단 둘 다 좋은 약이고 부작용이 없다면 둘 다 끝까지 꾸준히 드시는 게 오히려 관건이 될 거예요. 살을 빼는데 얼마나 달리기를 오래 했고 수영을 오래 했고가 관건이 되듯이 두 약의 차이보다는 둘 다 꾸준히 쓰는 걸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이게 적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딱 학문적으로 나눠져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제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탈모가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요. 탈모 상태가 나이에 비해서 심하진 않아요. 약간 뭐 예를 들면 30살인데 M자가 조금 들어가셨는데 탈모가 이제 좀 증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,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탈모 진행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, 그리고 지금 현재 머리를 이렇게 제가 잡아당기는 견인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현미경으로 볼 때 현재 탈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요때 피나스테리드, 프로페시아 계통약을 많이 쓰고요. 나이에 비해 탈모량이 되게 많거나 많이 빠지고 있거나 뭐 20살인데 M자가 이만큼 들어가고 앞머리가 많이 없으시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타스테리드, 아부다트를 많이 써요. 예. 이제 두타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, 프로페시아를 쓰고 썼는데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할 때 조금 더 커버 범위가 넓은 약이죠. 제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. 기대만큼 효과가 피나스테리드, 프로페시아로 조금 적다고 생각할 때 한번 바꿔볼 만해요. 두타스테리드로. 그게 이제 두타스테리드 두 번째 정증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나 머리 기름기가 많아서 좀 떡지는 형상이 많을 때 그걸 좀 줄이고 싶을 때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도움이 된다는 설이 있어요. 아직은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엔 두타스테리드 초기, 중기 정도에서는 피나스테리드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물론 이건 뭐 제 기준이고 아주 초반에도 두타스테리드를 쓰는 분도 있고요. 아니면 두타스테리드 아예 안 쓰고 그 말기에도 피나스테리드를 쓰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. 이거는 뭐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견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